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정우입니다. 그거 아세요? 누군가 당신을 말리부에 태운다는 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의미라는 거. 초고장력 강판과 R-EPS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 지켜주고 싶어서 말리부. Chevrolet Find New Roads. 새롭게 출시된 독일 정통 엔진의 말리부 디젤도 만나보세요. 들어갑니다. 골골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산착순 타임 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아, 부담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일찍 서둘러도 마음처럼 가기는 쉽지 않은 월요일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통해서 한강 내려가는 길 월릉교 이후부터 성동분기점 정체가 심하고요.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까지 40여 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는 기릉과 정릉터널 쪽으로 성산동 쪽으로 꾸준히 밀리고 있고요. 성수동 쪽으로는 조금 전에 홍지문터널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생겼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목동교, 오목교, 신정교 모두 상하행선 모두 밀리는데 특히 오목교 일대로는 도심 쪽으로 정체가 더 심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도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내일이 7월이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 날짜 가는 걸 몰라가지고. 예. 하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책적으로도 네. 중요한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요, 어저께 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160건을 딱 문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이 백서를 발간했는데요. 예. 이 160건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는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춰지고요. 예. 또 7월 15일부터는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 사용료, 출국비 이런 것들을 따로 표시 않고 실제 지급해야 하는 총액 운임을 딱 한 방에 표시해야 됩니다. 이거 많이 헷갈렸거든요. 예. 기존 티켓 가격 플러스 하게 되면은 뭐 유류할증료 다 또 내야 되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7일이 되면 모든 공공기관 또 민간사업자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8월이 되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제시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되면 5억 원 이하 과징금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소개도 많이 해드렸는데 7월 25일 드디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소득 상위 70% 이하 분들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인재되는군요. 네, 아유, 이렇게 행동이 빨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아, 네. 참나. 아, 그리고 저 휴대폰 보조금 문제도 많이 달라진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제 10월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이후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가격차별, 뭐 새벽에 들어가서 한 5분 내에 공짜폰 얻고 이런 복불복 매매가 이제 거의 10월부터는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9월부터는요, 건강보험 적용 병상이 지금 6인실이거든요. 근데 4인실까지 이제 보험으로 되는 보험상품이 급여가 됩니다. 네. 그럼 7월부터는요,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가 3개월에서 4개월,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납니다. 쌍둥이를 낳았다면은 이제 한 달 더 출산휴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11월부터는 도서정과제에 그간 포함이 안 됐던 애들, 이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실용서도 추가가 되고요. 12월 연말부터는 이제 돼지고기도
기존 소고기처럼 이력제, 그러니까 돼지고기 이력제겠죠. 아하.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돼지고기에도 유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그 아르헨티나 뉴스인데 뭐 이 축구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보면 아르헨티나 국민 막 그 월드컵에 미친 그 열기가 한창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어쩌면은요, 아르헨티나 또다시 디폴트, 이 채무 불이행을 당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요. 아르헨티나는 오늘입니다. 30일까지 채권단에 이자를 못 내면은 기술적 디폴트가 되고 한 달간, 그러니까 즉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데 이때까지도 이 채권단에게 이자 못 내면은 2001년에 이어서 13년 만에 또 한 번 디폴트를 맞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르헨티나와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왜 이 지경이 됐냐. 이게 아주 긴 이야기인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 2001년에 아르헨티나가 천억 달러 규모의 디폴트를 이제 선언했습니다. 파산이 됐습니다. 예. 그때 기존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면서 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빚 갚아줄 테니까 좀 깎아달라 이러면서 신규 국채 발행하면서 이제 채무자들하고 채무 협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빚을 50%, 70% 이제 상당히 탕감을 받고 그 이자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협상에서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 자회사인 한 캐피탈 회사 또 오렐리우스 매니지먼트 좀 어려운데 미국의 헤지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개의 헤지펀드들이 우리는 채무 조정 안 한다. 빚 못 깎아주겠다. 원금 다 갚아라. 이렇게 버텼거든요. 거의 10년 가까이. 근데 최근 미국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를 아르헨티나가 채무 조정에 합의한 사람은 합의한 대로 갚고 채무 조정 거부했다면은 이 사람들은 기존의 원금과 빚을 다 갚아야 한다. 아.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자국 헤지 펀드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본다면 깎아준 사람만 손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말도 안 된다. 왜냐면은 그 버텼던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면 기존에 깎아준 사람은 또 반발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낼 수 없다.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대법원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 그 이자 낼 게 오늘이고요. 예. 오늘 지나면은 유예기간 30일인데 30일까지도 어떤 뭐 협상이 없게 되면 아르헨티나 최종 디폴트를 맞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아르헨티나 디폴트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르헨티나 지금 관계자들이 그 헤지펀드 담당자들 막 찾아가서 울고불고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헤지 펀드들이 절대 이거 안 받아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헤지 펀드죠. 예, 네, 잔인하거든요. 예. 네. 아르헨티나 굉장히 지금 위험한데. 그러면 예. 우리나라도 영향 받는 거 아니에요? 글쎄, 이걸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냐인데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이 뭐 아주 이 수출 수입도 없고 이 연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미할 것이라는 얘기가 맞는데 한 국가가 디폴트가 된다면은 실제로 이게 없을 수 없겠죠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재미난 건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모르겠어요. 잘 모르나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심각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을 텐데. 오히려 더 메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그 낙천적인 국민들이니까. 예, 우유값 올해는 안 오른다 그래요? 맞습니까? 예,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예. 예, 최종 확정이 됐어요. 유가공 업체에서 이제 원유를 공급하는 낙농가들이 먼저 원유 가격을 동결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예. 원유 가격이 오르면은 우유 소비자 가격도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유 가공 업체 역시도 그래 원유 가격 안 올렸으니까 우리도 소비자 가격 안 올리겠다 이렇게 완전히 합의를 봐서 끝이 났는데요. 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은 이 원유 가격 연동제 이제 수정을 하면서 몇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적 연동제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뭐냐면 원유 생산비 증감액이 전년도 생산비의 4%를 넘지 않으면 동결하고 그 다음에 합산해서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건데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한 해에 이 증감액이 크지 않으면은 예. 생산비, 생산 단가가 일단은 한 해는 버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은 그 전에 안 올렸던 것만큼 누적시켜서 아하. 한꺼번에 올린다. 이런 누적 연동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2년마다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올해 안 올렸는데 100% 내년에는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적 연동제라는 게 좀 좋은 점도 있지만 2년마다 인상폭이 커지게 되고요. 예. 한번 오를 때 크게 움직이니까 굉장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우유 회사들이 원유 가격 인상 빌미로 소비자 가격도 대폭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제 한편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우유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예. 200원 이상 올랐는데 이후부터 지금까지 참 신기하게도 우유에 대한 소비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소비자들이 우유 소비자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다 이런 예. 거니까 누적 연동제가 있어도 2년마다 가격 올린다고 해도 크게는 못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타협 번개 잘 된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요즘에 우유를 바라보는 시선이 막 우유 마시자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원유 가격도 우유 소비자 가격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R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11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 상태죠. 그런데 민관군 합 구조팀이 다음 달부터 수색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를 크게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황대식 해양구조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황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예. 예예. 지금 어떻게 굉장히 장기 수색으로 힘드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제 뭐, 피로도,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자연환경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조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조류도 그렇고, 파도도 그렇고, 이제 시야도 안 나오고, 예. 여러 가지가 좀 잠수하기가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예. 이게 더군다나 장마가 오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장마, 비만 오고 파도가 안 치면 괜찮겠습니다만은. 예. 파도가 높아진다든지 천둥, 번개가 치면은 잠수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 지금 수색 작업 같은 경우에 이게 선체 내부가 막 무너지고 부식되고 지금 이런 상태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칸막이 된 경랑 이제 철구조물들이. 예. 다 이제 무너져 내렸고요. 예. 그 안에 있던 이제 벽이 이제 천장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던 직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선용품 이런 것들이 눌러가지고 지금 다 쌓여버렸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수색 작업이 그럼 그걸 다 치우면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바닷속에서 더운다는 이제 선체내 좁은 통로 속에서 장애물들을 제거하다 보니까 상당 시간이 좀 걸리고 여러 가지 좀 안전 문제에 있어서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그 민간 잠수사분들이 식사하는 것도 상당히 그 가족분들이 조달해 주지 않으면 힘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좀 괜찮습니까? 그 부분은? 예, 식사 문제는 이제 언린 빠지는 언린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쪽 예. 팔팔에서 하고 있고 해군과 해경은 이제 각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수색 인원과 장비를 줄인다. 지금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아마 그런 발표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예. 어제 이제 가족 수색 현황 설명회에서 예. 가족분들도 이제 그런 언론 보도에도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이제 해수부 장관님이나 또 우리 해경의 지휘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으시다고 그대로 이제 수색은 진행할 거라고 그렇게 어제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죠? 예. 근데 만일 인원과 장비 줄이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중조기나 대조기 때는 사실 수색을 한다 손 치더라도 효율이 좀 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소조기 때 주로 집중적으로 좀 수색이 진척이 이루어지는데 막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의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조기가 하루에 두 번 있나요? 아닙니다. 소조기는 이제 한 달에 소조기는 예. 한 달에 한 번.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요. 예, 좀 더 많나요? 예, 15일간에 이제 보름과 사리와 조금이 바뀌는데 타임에 예,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몇 분이 그러면은 들어가서 수색 작업 예? 아, 수색 작업이요? 예. 잠수 인원 총원은 20명에서 30명 이내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타임에 잠수사들이 해경, 해군 그다음에 민간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5개조 10명 정도 때에 따라서 4개조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한 4개조 이렇게 뭐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조 4개조 10명 이거는 말해요 조별로 10명이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한조에 2명 한조에 2명씩이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명에서 10명이
매번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장애물이 좀 이제 많이 끌어올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업조라고 그래서 추가로 그 인원들이 또 이제 뭐 4명이든 8명이든 또 추가 투입되고요. 예. 최근 보통 한 5개조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로 해군 잠수사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젊은 이제 장병들이다 보니까 네. 체력적으로 상당히 또 이렇게 많이 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피로도 많이 쌓였을 것 같고 또 군 특정상 군이 또 꼭 해야 될 그런 작전이나 이런 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빨리 찾으려면 인원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인원을 이제 안에 구조가요. 예. 가이드라인을 타고 이제 시야 안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다수 인력이 이렇게 투입돼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못 됩니다. 그래서 5개조가 넘게 되면은 좀 상당히 좀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5개조가 넘게 되면은 들어가서 네. 서로 부딪히고 줄이 꼬이고 예, 꼬이거나 예 그렇습니다. 이럴 확률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건 당연하지만 예, 예, 아무래도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더 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았지만은 지금 이제 한 11번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초조하시고 좀 애를 많이 태우시죠. 지금 근데 그 11분이 아직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예. 이게 안에 장애물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너무 흘러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장애물로 이제 하나 요인이 되겠고요. 예. 지금 수색할 수 있는 데는 이제 몇 차례 수색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떤 그런 그 장애물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로 쌓여서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구석 같은데 혹시 있을 수 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도 수색할 여지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와, 그렇게 좀 확정하기는 어렵고요. 초기 때 선박이 이제 침몰되면서 초기 유실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예, 중간에 이제 역조와 순조가 교차되면서 또 혹시 유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 어쨌든 이제 선내에 계시는 걸로 보고, 그런 계획하에서,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이 수색 작업이 완전히 끝나야지 이제 인양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한 300여 분 가까운 분들에서 지금 10분 정도 남겨놨다고 하는 것들은 아마 전 세계의 어떤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뭐 거의 기적에 가까운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11분 못 찾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가족도 그렇게 애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수색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0시에 회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까지의 수색한 결과라든지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종합보고를 10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어떤 얘기가 오갈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뭐 가족분들이 일단 그 수색 운영하는 데 대해서 예. 좀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지. 예, 그렇겠죠. 그리고 예, 언론에서도 약간 이제 왜곡된 보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좀 혼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서로 이제 교감을 좀 이룬 상태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이후 수색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서 그런 효율도 한번 검토해보고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영 장관은 아직 거기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두 수고가 많으신데요. 국민들이 또 그만큼 관심을 아직도 갖고 있고 우리가 절대로 세월호를 잊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앞으로 예. 수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원들도 뭐 한타임 들어가면서 오늘은 예. 내가 꼭 찾아서 빨리 수색을 종료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세월호 현지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황대식 해양구조 본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파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예, 여러분도 오늘도 많이 문자 주시고 있는데요.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97님, 인사청문회 염주관 잣대는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때 높이 올려놓았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중잣대고, 내가 말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억지입니다. 8753님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청문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인신공격성 발언과 정략적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5280님 그래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들은 국민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계속 많은 의견 주시고요. 자,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300만 경제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열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이노라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 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차차 바쁘다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아,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 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이씨, 엔진 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브룽브룽. 차세대 100% 합성 엔진 오일 S-OIL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OIL 7.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웹스. 슈웹스. 황태순, 박상병의 정치 한판.
예, 한 주간의 정치 상황 살펴보는 정치 한판이죠. 자, 오늘도 황태순, 박상변 두 분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정홍원 총리 위임 덕분에 네. 저는 칼럼을 썼는데 두 번 썼습니다. 이 참 물론 저는 칼럼을 직접 씁니다. 예, 누구처럼 뭐 시키고 이러지 않습니다. 대필하지 않습니다. 아, 대필 안 합니다. 전 직접 쓰는데. 언젠가 금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 예. 네. 아유, 네. 아유, 그 검증이 참 칭찬이 들어있죠,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정원 총리 유임. 예? 저야 뭐 지난주 뭐 이 시간에 예. 뭐 정원 총리 유임 카드가 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이기 때문에 네. 잘 됐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차선이 아니고요. 최악을 피한 거죠. 차악, 차악이죠. 차악, 최악이 아니니까. 최악을 네. 피했다. 아, 차악, 예, 아, 차악, 예. 차악, 네, 뭐 차악, 차악 선택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악은 피했다. 이거 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지금 벼랑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벼랑 끝에서 선택한 저는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자칫하면 정말 벼랑 끝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세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까지도 정말로 낙마라든지 또는 자기 미달이라 놔버리면 예. 이 국정은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제보트라도 예, 이거 마실 예.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 대목을 피해서 그나마 선택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 있잖아요. 예. 보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물컵에 물이 반 남아 있으면 네. 누구는 아유 물이 반이나 남았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근데 보니까 경우의 수가 최선, 최악, 차선, 차악이니까 차선과 차악은 같은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아침부터 해학적으로 나오시지 마시고 쉽게 말씀하세요. 예, 예? 차선과 차악이 같은 말이라고요? 아, 저 이 경우 같다고요. 아,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니까. 따질라 그랬는데 양보하겠습니다. 예, 이 경우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그리고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최악을 피했다는데 공통적이니까. 예. 예. 근데요,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 탓을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죄송하지만 지금 국회에 인사청문회 개정 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이게 대부분이요 인사청문회를 강화하자는 법안이래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다시 다르게 말을 바꾸려니까 이 정치권도 참 머리가 아플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꾸자. 왜 바꾸죠?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 아니 인사청문회 그 전직 총리 후보자 두 명이 낙마한 거하고 인사청문회 제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를 인사청문회 탓으로 돌리면서 마치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총리 후보자 내정자가 낙마한 것이다.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사청문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잘못된 거예요. 아, 이거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정말로 제대로 된 후보를 만들어냈는데 예. 인사청문회에서 보니까 망신주기 엉망진창이 됐다고 얘기하면 당장 제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 제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앞으로는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인사청문회장에 넣어주도 맡으라 해야 됩니다. 박 박사님 나중에 그렇게 강화해야 된다고 했다 그 자리에 서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서더라도요. 만약에 서가지고 설 네. 일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선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 옛날 한서에 최근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 한서에 앞에 수레바퀴가 전복이 되면은 뒤에 수레바퀴가 그것을 경계로 삼는다는 거예요. 교훈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앞에 국무총리나 고위공직자 낙마하고 상처받으면은 뒤에 오는 우리 젊은 이 인재들이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 거거든요. 네. 낙마하는 거 본인한테는 아프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요. 지금 보면 안대희 문창극 두 총리 예. 후보자 정확히 얘기하면 청문회장 서지도 않았죠. 청문회장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예. 한 사람은 임명 요청한 그 다음 날 자진사퇴했고 한 사람은 임명 요청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인사청문회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둘째 인사청문회 처음 2000년에 시작됐고 그때 이제 국무총리 4대 기관장 권력기관장에 했고 전 국무위원한테 한 게 이제 2005년부터입니다. 그 사이에 보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허들 높이 장애물 높이를 올려놨거든요. 한 2m 한 3m 올려놓고 뛰어넘어 못 뛰어넘어서 턱턱 걸러 떨어지고 대표적인 게 2006년에 김병준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 논문 뭐 이른바 표절 한 건 그것도 자료를 갖다 조금 이 집필자 동의하에 얻어 썼다는 건데 이제 그거 갖고 문제 삼은 경우 낙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새누리당에서 2m 했더니 너무 높아. 우리 할 때부터는 그것도 경기 중에 한 50cm로 낮추면 안 될까?
그럼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인정할까요? 그거 안 되니까 이번 청문회는 어쩌고저쩌고 해도 기존의 룰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상 털기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앞서 저 박상명 박사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첫 공직을 시작하는 뭐 신임 사무관들 초임 그 판검사들 굉장히 자기 자신 경계하고 굉장히 특히 교수님들 처음 하는데 예전에 절대 제자들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써갖고 표절 안 합니다. 신 교수님도 넘어설 때 신경 많이 쓰시죠 아무래도. 쓰시죠. 아, 신경 많이 쓰죠. 물론 저는 장관을 쓰는 거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니 진짜 신경 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게 자뻑 무드로 가는 거 아닌가. 이거 한마디만 더. 그런데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보면 한 9월 정도에 정의와 국회의장 주관하에 여야 그냥 모여서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계속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거든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경기 중에 뭘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경기 끝나고 야 이제 경기 치러봤더니 자 이른바 DJ 정권 참여 정권 7년 2000년부터 했으니까 2007년까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7년이에요. 2014년이니까 자 7년 7년 각자 이렇게 해보니 참 너무나 문제가 많다. 자 우리 개선할 건 개선하고 신상 털기 부분은 이미 검증 단계에서 초기 검증 단계에서 지명 단계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네, 그 이후에 예.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도출하되 지금 경기 중간에 예, 예. 핏을 불어넣고 잠깐 허들 좀 낮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요 지금 이게 이제 잘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잘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문창근 후보자 같은 경우에 누가 추천을 했느냐.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구해왔느냐. 이거부터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만만회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끝에 이름의 끝자만 딴 거죠. 네. 뭐 박지만 그렇죠. 이재만 정윤회.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박근혜 의원, 아, 저 박지원 의원의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만만치 않아서 네, 만만.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고위공직자 특히 장관들 후보자들을 쭉 내놓았을 때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후보자가 많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100% 완벽한 인물 그 인물 찾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인물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예. 흠결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이런저런 흠결이고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중대한 결함은 안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친일 민족 사관을 해치고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 된다든지 또는 논문 표절이 한두 개도 아니고 아홉 개, 열 개나 되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다 이런 것처럼 이런 거는 저는 중대하다고 봐요. 근데 전 쇼킹한 게 진짜 아니라고 전 믿고 싶은데 네. 신문 칼럼을 대필시킨다는 건 진짜 쇼킹해요. 따라왔어요. 그 조금 전에 이제 황수선 그 신문은 어떡합니까? 그럼 딴 사람 칼럼 실은 거 아니에요? 아, 조금 전에 황수선 위원이 어제 뭐 신문 칼럼 쓰느라고 늦게 잤다고 그러더라고. 네. 직접 썼을 때 막 웃더라고요. 아니 직접 썼느냐고 그러니까 직접 썼대요. 아니 칼럼도 대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전 쇼킹해요 그거 진짜. 예? 그럼 그 신문 뭐가 됩니까? 아니, 이런 신문의 신뢰도가 팍 떨어지는 거지 그거. 아, 이런 분을 그 신문도 신문이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만약에 인사 검증을 했다고 얘기하면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아니라 비선 또는 뭐 만만해. 거기서 넣으면 검증이 안 될 테니까 거기서 얼굴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박지만 씨하고 정윤회 씨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좋죠. 안 좋은 이 만만회가 하나의 모임 결성을 만들어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 그런 게 아니고 아니고 비선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영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이름이 만만회가 된 거예요. 아, 뭐 예전에 하나회 같은 회가 아니라 네. 저는 친해가지고 근데 두 사람은 근데, 안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기억하시잖아요. 올 연초에 본 박지만 박지만 씨가 보면은 미행당하는데 어느 그 미행하는 사람 붙들고 너 누가 이런 일 시켰냐 그랬더니 아이 정인 회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박지만 씨가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항의 전화했고 했다는 얘기가 뭐 신문에도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뭐 정윤회 씨 같은 게 요즘도 말이 많아요. 보니까 딸 문제 때문에 뭐 승마 국가대표 연초에도 한번 났고 최근에도 보니까 이번 아시안 게임 따님이 그 뭐 승마 국가대표로 뭐 선발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압력과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 6월 20일 날 다시 그 기사가 뭐요? 났네요. 났어요? 예, 예. 아시안 게임 대표. 그렇죠. 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선. 사실 대통령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추천받을 때는 꼭 공식적으로 당 대표나 무슨 뭐 국무총리한테 받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기업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건 있을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비선들 몇몇 드러나지 않는 무책임한 비선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거기 신뢰하고 거기서 이른바 찍어내리기식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에게다가 야, 이 사람 검증해. 그렇게 되면 사실 청와대 민정팀에서 대통령이 찍어내려서 이 사람 해봐 그러면 그 건성건성 검증할 수밖에 없어요. 인사 추천의 문제가 아니라 추천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추천 누구나 할 수 추천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 과정에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비선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 참고적으로 그저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 미행을 지시했다는 기사는 3월 24일자 나온 거고요. 박지만 회장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윤회 씨는 부인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보도가 됐던 거죠? 보도가 됐죠. 예. 근데 빨리 찾으시네요. 아, 그럼요. 제가 또 이 검색만 하고 사니까 그냥. 근데요. 어쨌든 그 비선이라는 게 과거 정권에도 계속 얘기가 입에 오르내렸던 거고. 그래서 이거 사실 이런 거 좀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에요. 아, 비선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질 수 없나? 비선이 그러면 당신을, 그러니까 신율 교수 당신을 나의 비선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장 준 거 아니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그 임명장으로서 비선이 아니라 그 공식 기구죠. 예. 비선이 말 그대로 권력 주변에 불나방 같이 어른어른 거리면서 예. 어떻게 보면 권력자에게 아첨 아부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과거 뭐 사실 비선의 원조라 하면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연철 소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건 또 부자지간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니까 김연철 소장한테 많은 또 보면은 아부꾼들이 모여서 정보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비선이 되는 거예요. 비선이 어떻게 보면 공식 기구를 갖다도 무력화 시켜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나라 국정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비선이 없앨 수는 없는 거죠. 비선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비선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 비선이 대통령한테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인사 문제에 개입을 해가지고 뭐 감나라 변나라 하는 것은 이거 국정을 농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 이거 비선 얘기는 아닌데 7.14 전당대회 앞두고 이 새누리당 싸움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지금 뭐 정치 공작이다 여론조사 조작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7.30 재보선을 앞두고 부담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왜 정치권은 주목받으면 좋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흔히 얘기하죠.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자기 부고 빼놓고는 신문에 나는 게 좋다고 그러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쨌든 보니까 보세요. 오늘 뭐 도화신문들 보면은 서청원, 김무성, 서청원 두 분이 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야당. 네. 여권 내 다른 분들도 거의 좀 실리지 않고 있는데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서청원과 김무성과 서청원 두 의원의 뭐랄까 조금 네거티브로 약간 흐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뭔가 지향점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싸우는 것도. 아. 서청원, 의리. 즉 이 얘기에서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여권에 그림을 짜겠다는 것이고 김무성, 과거 대 미래. 즉 미래. 즉 일단 박근혜 대통령 약간 일정 거리를 두고 새누리당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거고 그런 그림을 짜겠다는 거고 나름대로 그런 철학적 바탕이 있는 가운데 싸움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선거 민주주의가 선거 정치를 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선거가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거가 재미가 없으면은 꽃이 아니라 물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새누리당 도 7월 14일 전당대회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기 위해서는 일단 싸워야 되죠. 싸운다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욕을 하면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경쟁이라는 말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싸운다고 얘기합니다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싸워야 되죠. 다만 이제 싸우는 수준이 문제죠. 싸우는 수준이 문제인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그런데 네. 지금 새누리당 당권 주자들이 싸우는 수준이 높다 얘기하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죠. 네. 아주 수준 낮은 싸움이죠. 나 더더욱이 무슨 등산에 뭐 나오고 또 이런저런 발언을 놓고 난 다음에 또 여론조사 조작 나오고 또 이번에는 뭐 얘기 격한 표현 나오는 거는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도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시고 새누리당이 지금 어떤 위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 것인지 당청관계가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대로 가버리면 이거 흥행이 아니고요. 물벼락 맞습니다. 아. 네. 그 황 의원님 말 잘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저 우리 저기 박상민 박사님 예. 치열하게 아. 경쟁한다 그랬고 저는 박이 터지게 싸운다 그랬거든요. 자 이제 워스트 베스트 꼽아주셔야 되는데. 벌써 그 시간이 됐네요. 예, 그럼요. 전 베스트부터 할래요? 베스트 하세요. 아니, 좋은 것부터 하죠. 아, 그렇죠. 뭐. 베스트는 전 사실 정원 유임 총리 뽑았어요. 아, 베스트. 그러니까 유임 되자마자 제일 먼저 진도 팽목항. 진도 팽목항 그다음 날은 그저 보면 합동 네. 분향소 가서 보면 계속 그리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하는 그 4.16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뭐 알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나름대로 세월호에 대해서 잊지 않자는 세월호 네. 마감 총리로서 세월호 사태를 갖다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하는 총리로서의 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예. 박 박사님. 저는 그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간사 김현미 의원을 꼽았습니다. 어제 보도자료에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밝혔죠. 세월호 참사 직후에 4월 18일입니다. 구조당국이 생존자가 없을 것이다. 알면서도 해경이라든지 해군 당국의 지시대로 공기를 주입하는 쇼를 했다. 예. 심지어 그 공기마저도 인체에 유해한 공기였다. 잠수부 정원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예. 국정조사를 왜 해야 알겠습니다. 하는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베스트. 자, 두 분 마음이 얼만큼 잘 맞는지 오늘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워스트 두 분의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아, 이름, 이거 이름 대문은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하던, 직책을 말씀해 주시죠. 네네. 하나, 둘, 셋. 김모. 아니, 이름 밝히면 안 돼요? 아직 뭐 밝히지는 나 나오지 않았어요 언론에? 그래도 뭐 그냥 뭐 아니 김영식 예. 서울시 의원이죠. 아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신문에 나왔죠. 아 그렇습니까? 아,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에서 예. 일단은 저기 구속했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 서울시의 그렇죠? 김모 의원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전에 쭉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1억 년 전 공룡들이 푸드도 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하하,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그린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에너지부터 미래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청정. 비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몽마르트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운항. 파리 토요일 스케줄이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의 맛보리 맥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